걸렸다고? 형 나랑 삭발빵 한번 하자. 형 딱 걸렸다. 양기 형 딱 걸렸다. 나랑 삭발빵 하자. 좋았어. 산양기 형, 나 삭발, 나 삭발 걸을게. 진 사람 삭발하기 월요일날. 어, 딱 걸렸어. 자,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쿠루야 너는 추천 담당, 업 담당 그런 것만 해. 어, 들어와가 채팅할 때 그것만 계속해. 아이, 당구맹구님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무렴 제가 해커한테 비길 바가 됩니까? 안 되죠. 자, 경기 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헌터 형?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토요일만 되면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걸고 싶은 거 다 걸어. 호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 장 빼고 다. 야, 이거 뭐냐, 씨. 삭발 맞아 했네. 야, 초구를 짧게 빼고. 그래도 다행이네. 두께가 초구 쳤으면은, 어허, 뭐야, 이거. 뭐, 3단? 키스지. 두께 봐. 키스지, 키스. 키스 빼면, 아이고, 응? 공, 요것도 어렵다. 야, 요거 되돌리기. 요거 약간 곡구를 이용해서 요 뒤돌려치기 괜찮지 않나? 요렇게? 괜찮은데? 오, 좋아요. 아이고, 너 미끄러지나? 회전! 회전!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강가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간만에 꿀잼각 1위 했네. 간만에 아프리카에서 꿀잼각을 주네. 땡큐, 땡큐. 오! 뭐야, 이거 경기력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청담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채팅 계속했다고요, 단골이 형.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단골이 형하고, 메가리하고, 쿠로하고, 몇 명은 우리 방송 그 분위기를 좀 살려줘야 돼. 그, 약간 사명감들을 가지고 채팅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아시겠죠, 단골이 형님.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민규님, 저기, 양기 형이 된장이 된대. 이 형 봐봐. 너무 인터벌이 빨라. 야, 푸콘이 있었냐? 너 이 자식아, 임마. 참나. 방송 자주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아, 이 자식이 이거 뭐, 나 환장하겠네. 양기 형이 된장이 아닌데, 이 형 갑자기 왜 이렇게, 요즘에 저기, 3회 대회, 큰 대회 떨어지고 나서, 야, 조금 그렇네. 어, 원래 양기 형이 공 진짜 잘 치는 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공이 좀 안 섰어, 메가리야. 아직 공이 잘 안 섰어, 공이. 공이 잘 안 섰기 때문에 아직 몰라. 근데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완전 된장, 된장. 된장도 청국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32점이 이런 공 그냥 훌라당 해버리면 이건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좋아. 헌터 형, 그거 좋다, 그거 좋아. 헌터 형! 어. 헌터 형! 한남당 달파님 오십시오. 아이고, 향남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음료 형님! 한잔하면서 해설하시죠. 아이고, 형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당달파, 우리 향남 형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왔어요. 콜이에요. 상금 헌터 형, 잘 왔어요. 이거 봐봐요, 단골이 형. 잘 봐요. 지금 두 명 다 40이닝이 넘어가잖아요? 40이닝 넘어가면 둘 다 삭발. 둘 다 삭발이야, 둘 다 삭발. 이거는, 42이닝, 32점, 5점 치시는 분들이 42이닝을 넘어가고 나서 이 경기를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돼. 아, 이거는 경기를 시청자들을 이거는 우롱하는 거야. 안 돼! 42이닝 넘어가면 둘 다 삭발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둘 다 그냥 깎는 거예요. 어? 예. 당구공처럼 미는 거예요, 그냥. 뭐, 노빠꾸지, 노빠꾸. 토요일인데. 좋다, 두께비. 오, 갑자기 집중하고 있어. 슬프다고요, 단골이 형?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골이 형.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089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배 형님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인사하면은 모를 줄 알았죠 형님. 자 뚜리뱅크 좋아. 얍 굿. 야 좋은데. 둘 다 삭발 됐으면 좋겠다. 둘 다. 둘 다 그냥 걸려버려라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둘 다 삭발 아닙니다. 둘 다. 그러면 두께가 또 해커하고 나하고 감겠지? 됐어. 공지 바꿨습니다. 공지 바꿨어. 행운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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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 형님도 반갑고 행운 형도 반갑고 왜 이렇게 반갑지? 어서 오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뭘 오늘 오실지 말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으시던데 향남 형님은 바쁘시다 그러고 마스크 형님하고는 일단 한 게임 쳤습니다. 형님 벌써. 마스크 형하고는 두께하고 쳐가지고요. 두께가 또 개발렸어요. 예. 개발리는 것도 일이 뭐 늘상이네 늘상. 자 지금도 디돌 디돌 뭐 맞아 있지 이런 거 양키 형이 이런 걸 어떻게 놓치냐고. 저 사이로 뺀다 삭발. 그 사이로 들어간다 삭발. 들어갈 일이 없지. 각도가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다. 네 꼬드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얇게 끌어칠 것 같아요. 많이 끌어치는 거예요. 메가라. 오 뭐야 당점이 비껴치기네. 그러면 1 적구 맞고 오기 전에 들어간다고. 야 짧게. 굿. 좋습니다. 좋아요. 셋 다 삭발. 내가 왜 삭발을 해. 당구리 형이 아니 입조심 아니 뭐 이렇게 입조심을 해. 입조심 하지 말자고. 뭐 그냥 뭐 오늘 뭐 이벤트 경기인데 뭘 입조심이야. 근데 내가 왜 삭발을 하냐고. 나는 뭐 걸릴 게 없잖아. 당구리 형 나는 뭐 나를 뭐 그걸 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빠지면 삭발이라며. 나 말고 나 말고 나 아니고 빠지면 양깽이 삭발이라고. 빠지면 왜 내가 삭발을 해. 에이 야 형 에이 그런 소리. 에이. 해설 많이 틀리면 같이 삭발. 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다른 거지 다른 거. 이게 치는 게 다른 거지. 치는 게 다른 거지. 틀린 거라니 이 사람. 에이 아이 별 말씀을요 기술자 뚝딱님. 마스크 형이 저보다 한 살 형인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나? 자 옆돌 요거 빠지면은 요거 빠지면은 저기 빠지는 거지 뭐. 자 7대 4 달려봐야 뭐 3점 차. 두께는 디펜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치냐 두께야. 마세를 찍어야지. 요렇게럼 얇게 찍었다가 확 휘어주면서 요렇게 요렇게럼. 자 보여줘봐. 보여줘봐 줘봐. 뭐 친다고. 아 키스 낸다고. 키스 안 날 것 같은데. 키스 안 날 것 같은데. 아 짧게 쳤구나. 자 양깨요 흰공. 자 요거 빠지면요 요거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빠질 일은 거의 없는데 이거 빠지면은요 메가리 삭발. 메가리. 메가리 너 삭발해라. 이거 빠지면. 알겠지? 이거 빠지면 너 삭발. 안 빠져. 걱정하지 마. 메가리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 너 대머리라고? 아, 그래? 참나, 씨. 아, 할 말이 없네. 야, 방금 애드립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기 메가리야 내 재밌는 미션 하나 줄게. 머리가 없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미션 걸 테니까 너는 만약에 저기 만약에 저기 저기 빠지잖아? 그러면은 이거 해라 너는. 넌 여기다가 점 찍기. 너 여기다 점을 찍어. 점을. 어때? 어때? 점 찍어볼 생각 없냐? 어?
점 찍어볼 생각 없어? 아니면은 이걸 찍어. 아니면 이걸 찍어. 뭐를 찍냐면은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거 뒤돌려치기 포지션인데요. 이거 뒤돌려치기 길공 받은 건데요. 그래버려. 어때? 어? 탈모 포럼에 탈모인 능력 방송이라 신고한다고. 에이 알았어. 아이 메가리 왜 그래? 아이 참 뭐. 왜 그러냐 갑자기 또 너. 아이고 진짜. 윤스파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미션 없어요. 꼬드로는 나는 미션 아니야. 나는 여기 두 분이서 지금 미션 하는 거야. 키스지 키스. 아 공동 대응하자고요. 당구맹구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오늘따라 왜 이래. 아 공익 기간 다 지금 쉬어. 주말이야. 기관들 다 신고하니까 신고하지 마. 박순기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자 옆돌 좋고요. 비껴치기를 맞으면은 포지션 아이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삭발 미션 한번 하라고요. 저요? 지금 하고 있는데 나하고 하자고. 꼬드롱님이 나하고 하자고. 거부. 나 하라고? 에이 왜 그래. 쭉쭉. 오 좋아. 오 경기 재밌다. 좋아. 자 부드럽게. 욕한 사람 없어요 오지님. 예 아무도 대머리 욕한 사람 없습니다. 예 아무도. 우리는 뭐 우리 남 비하 발언 뭐 그런 거 안 하죠. 프로 방송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비하를 내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어 좋아. 이 공은 어떻게 칠라나. 이 공 좀 어려운데 빵꾸 빵츄레이션 있잖아. 빵츄레이션 딱 맞아 있네. 에헤이 야 이게 안 맞고 나와가지고 대회전이 안 맞고 나오기가 어렵네. 안 맞고 나오기가 어려워. 잘 치는데 둘 다 조금 달려주는데. 어 좋아 아주 그냥 아주 테이블 위에서는 박진감이 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자 지금도 괜찮아. 디돌. 자 디돌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아 그쪽으로. 여기는 미스가 좀 있는데 아 여기도 미스가 있겠구나. 이거 얇게 쳐야 돼. 어 좋아. 그 정도 들어가면 이 공이 안전하게 빠지네. 이 공이 빠진다고. 야 뭐야 이게. 테이블이 아주 부들부들한가 뭐야. 자 흰공 디돌이죠. 회전은 원팁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예. 아 해커 없으면은 해커 없으면은 가게도 건다고요. 당구장 가게 걸고 한판 하실 분. 당구리 형. 형 뭐 저기 뭐 사업체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당구장 걸고 한판 할래요 형님? 우린 당구장을 걸 테니까 뭐 거실 분. 미스터 손도 뭐 걸 거 없어? 아니면은 콜이라고? 나하고? 공방에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많어. 뭐 한층만 콜이라고? 야 단콜이 형 부자네. 한층만 콜이라는 건 형 여러 층이 있다라는 거잖아. 어? 야 경찰서 신고 들어간다고요? 아 경찰서 신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구 치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건문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되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건문 나왔는데요.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죠? 아 지금이요? 아 삭발빵 하고 있는데요? 어이없어서. 베리베리 실베야 어서와라. 반갑다. 한 달 당구장 무료 이용권 vs 한 달 무료 매니저 봉사? 그게 무슨 뭐 되냐 미스터 손? 너 매니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보라 그러면 여기 공짜로 해줄 사람 많아. 야 너한테 좋은 것만 하면 어떡해. 참나. 야 똑똑하구만.
어? 뭐야?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어요? 전국 탈모 협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길래? 어, 저희는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어, 탈모 협회장님, 뭐 저희 잘못한 거 없습니다. 탈모가 되시는 분들, 뭐 머리 뭐 저기 대머리 뭐 이렇게 머리 민머리 부신들 그 비한 적도 없고요. 그 뭐 뭐 이상한 뭐 탈모 샴푸 뭐 그런 거 광고한 적도 없고요. 뭐 허위 광고를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자기 그냥 갖고 있는 머리를 어 담그쳐 가지고 진 사람이 어 남에게 그냥 어 저기 양보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어. 뭐 그냥 모니터링 안 하셔도 돼요. 김대성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탈모 부산 지부장. 탈모 부산 지부장은 뭐야? 탈모 부산 지부장. 시드권 누구 주는 거냐고? 시드권 두께나 나를 이긴 사람. 실베야. 어. 두께나 나를 이긴 사람 주는 거야. 두께나 나를 이긴 사람을 시드권을 준다? 실베, 너는 단골이니까 단골배 나와야 되잖아. 그지? 어, 충분히 도전할 만해. 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다는 거. 너 지금 당구장 아니잖아. 아깝이! 야, 아깝이다. 야, 공이 어려워. 그렇지. 에, 레티오님. 그렇지, 도전해서 이기면 주는 거야. 근데 시드권이 한 단계 시드권이야. 뭐, 8강 시드권, 16강 시드권 이런 게 아니고, 어, 총 강수, 뭐, 64강이면 32강, 32강이면 16강, 한 단계 위에 시드권만 줄 뿐이야. 뭐, 저 위에 시드권을 주는 건 아니고. 그래.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림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땐 서로 디펜스를 해가지고, 40이닝 넘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아이고, 이거 빵추레이션 쳤네? 야, 이거 빵추레이션, 아이고, 당구맹구님이 다 유튜브로 가셨구나, 써니백님. 전탈모 협회장께 신고했다고요? 왜 신고를 하는 건데? 하지마! 하지마. 이성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요거 제가 봤을 땐 20점 더 시드권 도전 가능하냐고요? 아니, 일단은 누구라도 점수는 상관없는데요. 기술자 뚝딱님, 뭐가 중요하냐면 단골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단골이 아니신 분들이 단골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 끌었다 놓는 거죠. 얍! 오, 좋은데. 야, 양경 너무 달리는데. 13이닝인데. 에버 1도 안 나오는데 달린. 에버 1도 안 나오는데 달린데. 13이닝에 11점인데. 현재로면 약, 오, 두껍게. 아, 좋은 스트로크. 좋다. 그렇지. 메가라. 그게 더 재밌지. 어. 못 이길 것 같고 못 맞출 것 같으면 디펜스를 해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디펜스 했습니다라는 걸 알아차릴 정도로 디펜스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와, 뒤로 맞으면서 잘 맞았어. 야, 이러면 양깽이 조금 앞서 나갈 것 같다. 양깽이 좀 더 유리해. 얍! 굿! 두께야, 너 이래가지고, 어? 아이고, 이성훈님,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도 저기, 구독 좀 많이 하라고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고, 행운이 어서 오십시오, 형님. 예, 형님. 오셔서 뵙겠습니다, 형님. 양재동으로 출발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당구 치러 오십시오, 형님. 와서 형님 뵐게요. 자, 빨간 거 얇게는 조금 어렵고요. 노란 거 두껍게가 있어요.
어? 야, 이 형 봐라. 얇게 베낀다는 얘기네. 슥. 아, 이거는 굿. 아주 잘 치는 공이다. 굿. 이발비 벌기는 뭘? 산초야, 개인 이발비로 하는 거야. 무슨 회사에서 삭발비 지급하냐? 뭐, 아니야. 땡큐의 단골 30님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당달아 미안한데 자들 음료수 한 잔씩 줄 수 있니? 그리고 꼭 한 명은 살아오라고 해적힐. 가능하죠 형님. 가능하죠. 단골이 형, 두께한테 전략을 알려줬는데요. 두께가 지금 그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께가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나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꽃됐다. 나가자마자 꽃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략이 뭐냐? 안 되겠다. 같이 죽어야겠다. 같이 죽어야겠다. 살발 디펜스를 들어간다.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뜻대로 되진 않아. 자, 양깨요, 두께야, 넌, 야, 너 뭐냐? 시드권도 뺏기고, 너 머리 삭발도 하고, 나 환장하겠네. 뭐, 시드권이 그렇게, 참나, 진짜, 미치겠네. 오늘도 시드권 두 장 나갔네. 시드권 여기, 당근, 마스크님 드려야지. 오늘 며칠이야? 1월 30일 날. 1월 30일. 당구 마스크. 그 다음에 사 양깨. 뭐 이게 뒤집힐 일은 없잖아. 자, 두께야,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그렇지, 이건 맞추고. 야, 쪽 나버려. 쪽 나버려. 아, 나면 안 되는구나. 어, 좋다. 가자. 앞머리만 삭발하고 봐주는 건 어떠냐고요? 레토님? 그거는 더 심한 거지. 앞머리만 삭발하고 봐주는 거는 삭발보다 더한 거다. 야, 이거 이거. 그거는, 그러면 탈모협회에서 나온다고. 그게 오히려 더, 그거라고. 더, 에이, 더 위험하지, 그거는. 전 누구 편이냐고요, 단골이 형? 저는요, 저기, 미용실 편입니다. 미용실 편.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두 사람 다, 저 40일이 넘겼으면 좋겠어요. 40일이 넘겨가지고, 40 넘겨가지고, 이벤트 경기할 때, 둘 다 그냥, 당구공처럼 머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빨간색, 한 사람은 노란색, 한 사람은 흰색, 다음에는 염색을 내게 해야겠구나, 염색. 염색 내기를 해야겠구나, 염색. 응? 염색 내기를 해가지고. 아, 스트로크. 야, 이 경기가 좀 싱겁게 끝나네. 아, 네. 야, 양깨 형 에버 1도 못 치고 있었는데 하이런을 치면서 14이닝에 22점. 아, 에버 좋은 에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원래는 넘기는 각이었다니까, 산초야. 느낌이 왔었어.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양깨 형이 11점인가 쳐가지고. 아, 산초 제자 이따가 행운이 형 지금 양재동으로 오고 있으니까, 오고 있으면은 들어오면은 저기 우리 행운이 형 잘 좀 모셔줘. 어, 행운이 형 잘 좀 모셔주라고. 산초스, 알겠지? 창대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와, 나이스 큐. 야, 기가 막힌다. 와, 양깨 형 진짜 시드권 따려고 하는, 진짜 이거는 시드권을 따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삭발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존심이 걸린 거야. 두께가 나를 띄엄띄엄 봐? 야, 내가 뭐 당달한테 좀 안 맞았다고 뭐 나까지 뭐 네가 뭐 나를 좀 띄엄띄엄 봐? 이놈, 야, 어디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그냥 좀 더 약간 그걸 하기 위해서 삭발을 그냥 걸은 것 뿐이지. 지금 열 받았어 지금. 뭐, 야, 잘 치죠 여러분들. 에? 이게 원래 양깨 형이에요. 여러분 잘 치죠. 이거 뭐예요? 투가락 치는 거야? 투가락 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렇게 쓰리거라. 박수. 기가 막히다. 와, 나이스. 야, 역시 레슨 선상. 이게 바로 양깨 형이지. 그렇지. 이게 양깨 형이지. 그렇지. 그럼.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양깨 형은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지금 도예리님이 하는 얘기가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보까죠, 알보까. 알보까. 알로 보고 깐다, 알보까.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예. 이성훈님 4,000원 쌉싸비. 그러니까, 에이, 헌터 형, 아씨, 양기 형이 너무 달려버렸어. 헌터 형이 좋은 제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성훈님 유튜브에서 4,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손민수님하고 이성훈님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후원하셔도 저희 팬가입이 되신 거예요. 팬가입 리스트에다가 저희가 메모장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팬가입을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시합들을 열 때, 뭐 예를 들어 감사 이벤트 팬 대회 이런 거 열 때 조건이, 뭐 예를 들어 팬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런 조건들이 나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렇지. 해커한테 4연승을 해서 두께가 잘 치는 날도 있는데, 요즘에 두께가 뭔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슬럼프는 좀 아니지만. 메가리야, 너 순천이니? 순천 23점님 만나가지고 한 게임 하고 와. 같이 한 게임 해. 같이 한 게임 해. 그래가지고, 아,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인데, 열혈인데요. 저 메가리라고 합니다. 아시죠? 아, 메가리님. 다 그런다. 진짜 그런다. 봐라. 당구 치는 사람들은, 진짜요. 당구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채팅을 많이 하셔야 돼. 뭐 보는 것만 좋다고 채팅들 안 하지 마시고, 채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남사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뭐 관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채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거든. 그러면은 바깥에서 만나면, 방송 보다가 아니면 당구장에서 만나면 해커 방송 얘기가, 아, 저 해커 방송 보는 기아 최강입니다. 아, 해커 방송 보는 저 까망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나비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지죠. 저녁 뭐 먹냐고요? 아직까지 생각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주주님. 9시까지 영업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또는 근데요, 그러면? 아, 뻘쭘하다고? 아무튼, 그러면 넘겨. 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아무튼, 넘겨, 그냥. 대주주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자, 두께가 좀 쫓아갈라나요? 27대 12. 와, 끝나고 술 먹냐고요? 술을 어떻게 먹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술을 집에 가서밖에 못 먹잖아, 집에 가서. 마법의 성. 당구장 이름이 기가 막히네. 당구장 이름이 좋네. 아이고, 크로님, 아이고, 많이 올리셨는데 당구를 못 치시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예. BJ 보는 게 낫나요? 당구 치는 게 낫나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대주주님.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BJ 보는 게 재밌을 때도 있고, 당구 치는 게 재밌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당구를 많이 못 치면은
저도 당구를 좀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당구를 장난으로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구가 업이니까 약간 시청자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저도 당구를 좀 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당구를 좀 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당구를 좀 많이 쳤어. 그럴 때는 또 뭐 가끔 BGM 보는 것도 재밌고요. 레슨 비용은 주 2회, 월 8회, 1회당 1시간, 50만원 되시겠습니다. 나비님. 우리 양깨 형이 또 잘 치니까 얼마나 좋아. 양깨 형이 잘 치니까는 또 레슨 문의가 또 들어오잖아. 레슨 문의를 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슨이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깨 형하고 시간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BGM 보는 거 체력 소모가 크냐고요? 아, 대주주님. 엄청 큽니다. 진짜 엄청 커요. 아닙니다. 이 경기 마지막 경기 아니에요. 이벤트 경기 또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목소리를 한 단계 업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평상시 얘기가 중저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주주님 이렇게 중저음이에요. 근데 이걸 한 단계 업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약간 업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을 하는 거에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채팅하는 것도 막 신경도 좀 쓰이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유해졌지만은 에너지가 엄청 많이 빠져요. 진짜로 엄청 크죠. 레슨하면 게임 포인트 키고 하는 거냐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모르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인가? 아이고, 요건 아니지. 네, 맞습니다. 백종현님. 1년 만에 오셨다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쪼갱은 현재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여성 매니저가 왔는데, 그분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기에 가면 여성분들이 다 그만두느냐? 저기 있는 오빠들이나, 남자들이 되게 못되게 구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뭐 경기 거의 끝나가네요. 향남형님! 미리 위로풍 500개 미션 걸었는데. 아, 500개 미션 걸었는데 위로풍만 쏘신다고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형님. 500분 다 쏘지 마세요. 콩사파님 5만원 딱 위로만 하세요. 위로만. 재미있네요. 코로나 이후로 눈팅만 하고 있네요. 두께씨 힘내라고 음료 한잔 주세요. 아이고, 콩이파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콩이파파님은 윤수파파님이랑 같이 오시는 사장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콩이파파님 음료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이 파파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께 얼굴이 갔어요. 예, 얼굴이 갔네.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창백해. 요것도 훌러덩. 아이고, 이거 훌러덩. 뚜리뱅크. 두께가 지겠네가 아니고 뭐 져 있는 거 아니냐? 28대 10이면 더블 스코어가 넘어갔는데. 뚜리뱅크 안 친다고. 그렇지.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 얘기죠? 요렇게, 여기까지 올라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라나? 이렇게. 그리고 치겠다는 얘기잖아. 바로! 포쿠션, 바로! 동현영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동현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자, 뚜리뱅크 가겠죠? 뚜리뱅크 이쪽으로 가겠죠? 원, 뚜, 뚜리 안 가나? 빨간 거 비껴치기가 코너를 들어가야 되네. 맞으려면 약간만 라운드를 그려도 길게 빠지겠죠? 이렇게 길게 빠지겠죠.
내일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돈 내고 레슨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 저는 돈을 내고 레슨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당구가 늘고 고점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저점자 때 당구를 어떻게 배웠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 내고 당구를 배운 거랑 똑같아요. 돈 내고 당구를 배운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저는 당구를 배울 때 예를 들면 제가 배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양깨형이다. 양깨형을 딱 집었잖아요. 그러면 레슨비를 뭐 50만원, 100만원 주고 나 레슨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양깨형이 집에 갈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집에 안 가냐? 형, 밥 먹어요. 그래 밥 먹을까? 밥 먹었어. 형, 술 먹어요. 술 먹고. 형, 담배 있어요? 담배 없잖아요. 담배 사주고. 담배 사주고 밥 사주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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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이 저를 떠날 수 없게끔 옆에 두고 당구를 배웠어요. 돈 내고 배운 거랑 똑같은 거야, 솔직히. 그냥 레슨비 받는 게 더 싸. 더 싸. 나 게임비 엄청 썼지, 실베야. 나는 내전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동현 형님 감사합니다. 대주진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실베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나 당구장 일하는 데서 35점 치는 그 진짜 잘 치는 형이 있어. 이 형 별명이 기계팔이야. 기계팔. 기계팔. 그 다음에 30 그때 32점인가 30점 치는 형인데 그 형이 저기 뭐 진이어스인가? 굉장히 잘 치어. 그리고 나는 몇 점이었냐? 나는 18점. 그지? 이게 되게 유명한 형이야. 이 형님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 형이 누군지 알아, 실베야? 이 형이 바로 정성윤 프로야. 정성윤 프로. 성윤 형. 성윤 형, 성윤 형. 어? 성윤 형하고 이렇게 세 명에서 배운다고 맨날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너무 비싸고 내가 당구장 일할 때니까 1,500원짜리 직방을 매일 쳤어. 일 끝나고. 그래서 치수도 얼마큼 받았게? 32점, 35점 받는 분한테 풀3만 받았어. 풀3. 풀3. 풀3 이상 받는 거는 당구 칠 자격이 없어. 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풀3 받고 열심히 치겠습니다. 그래가 풀3만 받고 매일 당구 쳤다니까. 그것뿐 아니라 뭐 많지. 뭐 썰드 풀면은 밑도 끝도 없어. 진짜로. 자, 경기로 돌아가서 노란공 더블 쿠션. 회전은 원팁. 흰 배합은 부드럽게. 1, 2, 3. 장장장으로 가는 겁니다. 장장장. 감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리를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장장장으로 가는 거죠. 끝. 나머지 1점이고요. 22이닝에 32점이면 에버가 살벌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겠죠. 32 나누기 22. 에버가 1.45네요. 오, 좋아요. 포달 몇 점 치냐고요? 포달은 당구를 아직 안 쳐가지고 12점 그대로입니다. 경기 끝? 아, 이거 35점이구나. 죄송합니다. 야, 양깨형을. 어, 양깨형, 쏘리. 나 미안해. 진짜. 나 진짜 미안해. 35점이지. 자, 비껴치기, 회전. 느낌팁만 주고 치면. 느낌팁. 회전 많이 주면 안 돼요. 짧아져. 많이 주면은 내가 회전 안 매기려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좀 너무 늦게. 아이고. 오! 맞네. 안 맞네. 당연하죠. 카테리님. 당연이죠. 단골이야. 아, 순간적으로. 아, 이 형이 요즘 못 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32점이라고 봤네. 아, 생각했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간 공이야? 노란 공이야? 빨간 공 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니? 두께야? 짧게 들어가겠다? 짧게 들어갔어. 야. 야, 요거는 공이 좀 어렵네. 양깨 형. 형, 이런 거 못 치나? 얇게 쳐가지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런 거 역삼단 못 쳐? 칠 줄 알지? 와우. 나는 밀어치기가 있다, 이거야. 오, 아까비. 빨간 거 보이는데 얇게도 어려워서 두껍게 밀었네요. 얇게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초삼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17년 만에 해커 방송 보면 당구를 치고 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성구님. 당구 재밌는 스포츠예요. 거의 중독성이 어마무시하죠. 중독성이 장난 아니죠. 재밌게 열심히 치시고 많이 드셔가지고 예 방송도 재밌게 보시고 자 뒤돌이죠. 회전 다 주고 두껍게 얇게 치네요. 회전 조금 빼고 요게 더 예리하게 치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민감한 번 더 두껍게 쳐도 관계없습니다. 자 옆돌려치기 나왔구요. 요거 맞으면은 일단 뒷공은 좀 잘 쓰기는 어려워요. 양쪽 다 밀어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서 이 공은 뒷공이 뭐 완벽하게 이쁘게 쓰는 포지션 플레이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부러 일적구를 두껍게 친 거예요. 단골이 형.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깨 형이 좀 얇은 두께 회전을 많이 살리면 이 공을 맞추는 데는 별로 문제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일부러 약간 두껍게 쳐서 요렇게 아시죠? 그죠? 예, 일부러. 사냥깨 형 키가 160 될라나요? 160? 아, 165 넘으려나? 165는 절대 안 넘어. 5는 절대 안 넘고. 두께가 여기서 미친 척하고 20점, 20점이 뭐야. 17점 쳐버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끝. 공이 어렵다. 양쪽으로 다 붙어버리네. 나랑 비슷하다고 메갈이야? 아이 한참 차이 나지. 두께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날걸. 두께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는 것보다 양깨하고 나하고 차이가 더 클걸. 양깨형은 생각보다 많이 작아. 형은 저기 메갈이도 형 실제로 보면은 저기 되게 저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은근히 이게 좀 남자 같아 보면 말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요 73이요 73. 아. 단골이 형 예리한데? 뭐야 이거? 와 대박! 굿샷! 좋다! 와 잘 쳤다 잘 쳤어. 와 잘 쳤다. 두께시 삭발 당첨.